자, 여러분들 코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트님께서 직접 이 탑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잘못해서 툭 쳤는데 하나가 어긋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더 어긋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건데 최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둥, 전에도 나오긴 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두둥 두둥 뚱 두둥, 풀개미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왔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개미를 키우면서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요즘에 이렇게 불개미들이 탈출을 해서 걱정입니다. 걱정. 이 녀석들아, 빨리 들어와라. 와, 집에 불개미가 이렇게 돌아다니다니. 된장, 된장, 된장. 자, 바로 앞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난감했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불개미 친구들이 아무리 세팅을 잘해줘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님 결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불개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온다 한들 제가 그래도 더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개미 테마파크 10번째 스토리, 오늘은 바로 해저 터널 비밀의 방을 만들어주자. 네, 여러분들 오늘의 준비물은요 진짜 간단해. 우선은 비밀의 방이 될 10짜리 큐브입니다. 10cm예요, 10cm. 자, 그리고요 요거는 바로 글루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0cm짜리 에어호스, 그리고 물, 그리고 황토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우선 불개미 테마파크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뭐 지옥이죠?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여기 뒤에 부분이 벌어지면서 불개미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던 대로 여기 집 전체가 불개미 파티가 될 뻔했는데 제가 그거를 사전에 방지했죠. 자, 우선은 이 방은 제가 이제 지트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나중에 수정 보완을 할 예정인데 오늘은 바로 여기 해저 터널에다가 이 여기 잠수함 같이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애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도 이용할 수 있고 지나갈 수도 있게 하고 그런 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환승역, 그리고 이 사막방, 그리고 이 숲방이었던 뭐 황무지, 그리고 이 아쿠아리움, 작은 아쿠아리움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할까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니 애들이 굉장히 좋은데 왼쪽 부분이 많이 부실해진 느낌이어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니까 댓글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개체들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이제 물을 빼줘야겠죠? 물을 싹 뺍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설치를 못하니까요. 자정 시스템 좋고요. 보레야, 너 조만간 나온다, 너. 뱀모가 너도 잠시 나오자. 너 맨날 들어가 있어서 물 나온 적 없지 너. 오, 왜 그래. 물고 나온 사람이 왜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물 좀만 있으면 채워줄게. 잠시만요. 이렇게 물을 채워준 이유는 여기 물을 넣게 되면은 좀 더 촘촘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연결하지 하는데 저번에 필요 없었던 바로 짜잔, 이 T자 에어호스 연결 이음새로 할 겁니다. 네, 연결했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호스를 연결해 줄 겁니다. 오라라, 오지마. 분위기 산다.
좋다. 근데 여러분들 이대로 두면은 분명히 물이 셉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글루건을 쏴줘야 돼요. 여기다가 요리조리 이게 힘이 들지? 요리조리 해서 글루건을 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범벅이를 해도 좋아요. 우선 물이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힘이 약해서 떠는 거 아니에요. 건조하기 위해서, 센스티브 하기 위해서 떠는 거예요. 조금은 뭐 더럽지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우선 붙어고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니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개미방이 물속 안에 있다니. 우선 저부터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 이런 것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물이 넘칩니다. 우선 저 안에 불개미들이 있긴 있어요. 뚜둥. 와, 여러분들 개미집이 지금 물 안 속에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물 한 방울도 안 새요. 오, 얘네 뽀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 야, 여기 인기 만점이다.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대박. 물 채워야지. 자,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얘네 진짜 시간만 지나면 벌써 이렇게 나와요. 뚜껑 열자마자 튀어나온 기세. 자, 여러분들 진짜 물 한 방울도 안 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무늬 제작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친구들이 슬슬 이제 땅굴을 팔 예정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여기 벽면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여기처럼 만들 것 같은데요. 볼 때보다 마음이 아파요. 뭐 부쨌든 이렇게 해저 터널 비밀의 빵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와, 이렇게 개미집이 물속에 있다라는 자체가 거의 전세계 최초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부르야, 그냥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도 되겠다. 야,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신기합니다. 좀 약간 덕지덕지 됐지만서도 이렇게 T자형으로 잘 연결이 잘 되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굴을 팔려나. 여러분들 또 놀라운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짜잔. 여기 환승역인데, 환승역에 전에 여기 사진 보면은 뭐 이만큼 창고 보이셨죠? 근데 제가 바로 이 지옥의 방에다가 아주 쓰레기를 수북하게 쌓아놨습니다. 제가 흡충기로 계속 빨아들이는데 계속 쌌더라고요. 너무 좋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환승역인데요. 자, 개미 친구들이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닌다는 게 딱 한눈에 봐도 잘 보이시죠? 많은 개체수들은 아니지만 이 튜브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제가 개미 사료를, 개미한테 주는 영양식을 따로 샀는데요. 이거는 뭐 트리알로스, 젖단백, 그 다음에 포도당,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제가 물을 섞어준 겁니다. 젤리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당분이 들어간 개미 영양식, 이거를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야, 너 먹는데 머리를 물속 안에 넣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불개미를 사육하고 있고, 이 친구들의 활동성에 맞게, 그리고 습성에 맞게 최대한 구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 사육장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쿠아리움, 숙방, 사막방,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써주시면 제가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꺼나 오늘 해저 터널 비밀의 방, 이 수조 안에 불개미가 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독특스. 다음번에 어떻게 굴을 팠을지 그런 것까지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